다음에 여기 1번식의 스위치, 2번식의 스위치, 3번식의 스위치, 4번식의 스위치 예 올려놓고 요걸 조종하시려면 위로 올리면 빨리 가게 됩니다. 이게 1분, 2분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시간 조정이 맞춰졌을 때는 바로 멈춤에다 놓고 내리면 됩니다. 내리시면은 예 그러면 이제 30초당 하나씩 가릅니다. 이렇게 움직였죠? 예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다른 시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시간이 맞아졌을 때 내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PS 시간을 통해서 세팅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안 틀리게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명선. 조명선은 이거예요. 아, 예. LED라서. 그렇죠. LED니까 요게 빨간색, 검은색을 맞춰주시면 돼요. 플러스가 어떤 게 마이너스? 요거요. 아, 빨간색이 플러스, 예. 까만색이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러면 저기 조명선이 다 시계마다 내려왔거든요. 예. 그 네 개를 다 묶어서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가지고. 예,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아, 예. 전기하신 분이 잘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풀어서 다시 조이시면 됩니다. A면 B면. 그죠? 시계에서 예. 쭉 닿아가지고요. 그렇죠. 예. 이제 저기서 배선이 네 가닥씩이 다 내려와요. 그러면 두 가닥은 어차피 전 근계 LED. 예, 까만색, 빨간색이 똑같이 있으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가닥은 녹색과 흰색이 나와요. 녹색은 예, 녹색, 좌우 상관없죠. 그렇죠. 여기 녹색 흰색원을 놓으시면 돼요. 아, 여기. 이게 녹색이 좌. 예, 녹색 흰색, 녹색 흰색, 녹색 흰색, 녹색 흰색. 1번에 녹색 여기다가 예. 2번 시계 녹색 여기, 흰색 예.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예. 가면 된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아, 아주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놓고 그냥. 조정만 하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위로 올려서 시간 딱 조정되고 정자 되면 가운데 놔뒀다가 밑으로 내려버리면 그렇죠. 바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내가 1분을 더 보냈다. 그러면 네. 1분 기다려요. 이렇게 몸통에다 1분 기다린 다음에 시간이 맞으면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정말 스타트네요. 내리는 게. 그렇죠. 정상적으로. 내리는 게 정상 스타트. 가운데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 멈추는 거죠. 스톱 시켜놓고 그렇죠. 대기 시켜놓고 예. 아, 너무 갔을 때. 연말에 우리 시계 그 이게 시계 보면은